5개월 만에 정상의 자리에 오른 가수 B. 셀프 촬영 현장에서 만나봤습니다. 셀프 촬영이 이루어진 한 스튜디오인데요. 자, 여러분, 멋진 남자 B입니다. 그런데 카메라에 적응이 좀 덜 됐는지 긴장한 모습이었는데요. 그럼에도 촬영장에서 B의 인기도는 100% 만점이었습니다. 언니들 눈독 들이지 마세요. 셀프 촬영이 아직 낯선지 어디를 봐야 할지 어떤 게 멋진 포즈인지 알쏭달쏭. 그래도 조금씩 웃는 모습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. 카메라 의식 말고.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촬영입니다. 이제는 B도 제법 모델다운 포즈를 하나씩 잘 연출했는데요. 이렇게 장난도 치고요. 자유로운 포즈도 허슴치 않고 해봅니다. 빨리 치고 있어. 너무 쑥스러워하죠?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진작가는 이번에도. 2002년 여름 가요계의 혜성같이 나타난 비는요, 특유의 파워풀한 안무로 팬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습니다. 거기에다 비장의 무기인 부드러운 미소와 거부할 수 없는 눈웃음까지. 요즘 비는 쇼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인기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. 어디에서든 빛을 발하는 비의 화려한 댄스에 동료 여자 연예인들의 눈빛도 한 몸에 봤습니다. 하지만 이 두 사람은 핑클의 이효리 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. 촬영이 계속 이어지면서 비도 촬영에 빠져들었는데요. 마치 댄스를 보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질 것 같은 비의 포즈. 베스트라 칭할 만하겠죠? 마냥 소년 같은 미소만 짓던 비. 이번에는 분위기 있게 포즈를 취해봅니다. 좀 전에 그 밝은 소년은 어디로 갔나요? 화보면 괜찮은데 음료수 CF라요. 아, 광고라. 너무 힘들죠. 지금 많이 느끼하고요. 예. 힘듭니다. 그게 다가 아닙니다. 비의 미소, 춤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매력적인 몸매 보신 적 있나요? 마지막으로 비가 전해온 이야기 전해드릴게요. 낙엽. 예. 굉장히 가을이면 쓸쓸한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. 그래서 되게 저만 좋아해주고 또 제가 첫눈에 반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좋아한다면야 뭐 위로 한 20살쯤은 예. 늘 열심히 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이렇게 항상 여러분 앞에 쓰는데요. 그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 꾸준히 이어갈 테니까요.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사랑스러운 가수 비와의 멋진 만남이었습니다.